지난 2003년 7월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나흘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한인 레베카 방양. 성폭행당한 흔적이 있었고 직접적인 사인은 목 조르기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났습니다. 당시 연쇄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던 때라 언론에서도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수많은 수사인력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렸지만 끝내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2007년 한 공원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DNA 검사 결과 4년 전 숨진 박양의 몸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습니다.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몽타주가 배포됐지만 이때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미궁으로 빠진 사건 용의자의 꼬리가 밟힌 건 박양이 숨지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11월 과거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던 같은 공원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두 차례에 걸쳐 마체테 칼을 휘두르며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후 경찰이 지난 일요일 40대 남성을 체포했고 DNA를 채취했습니다. Everything we have at this point leads us to believe that Mr. Diaz is also involved or a person of interest and regarding the murder of Rebecca Park, which occurred in July of 2003, as well as possibly two or three other sexual assaults that occurred in Fairmont Park over a period of time. 경찰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 필라델피아 카운티 검찰은 올해 46살의 엘리아스 디아즈를 살인과 살인미수, 사체훼손, 강간,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디아즈에게는 박 씨가 살해됐던 당해 4월 21살 여성 성폭행과 10월 37살 여성 성폭행 미수, 그리고 2007년 29살 여성 강도 성폭행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